담백한 맛이 별미인 돼지 샤브샤브. 여기에 쫄깃한 칼국수와 마무리로 볶음밥까지. 이 정도면 가격이 보통 만 원은 넘는 편인데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7,000원이랍니다. 사실 그렇게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마타리버섯은 무농약, 팽이버섯도 무농약, 유기농 배추거든요. 유기농에 7,000원이면 좀 싼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기농이면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기농 안 쓰는데 쓴다고 약간 광고하는 것 같은? 유기농 채소 얼마에 판매되고 있을까?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아, 3,000원이에요? 유기농 배추의 가격은 3,077원. 일반 배추보다 약 2.4배 높은 가격. 친환경분은 3,900원으로 일반 무보다 약 2.7배나 더 비쌌는데요. 무농약 팽이버섯과 일반 팽이버섯의 가격 차이는 약 1.2배. 친환경 느타리버섯은 약 4배나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7,000원의 돼지 샤브샤브를 팔 수 있을까 가격파괴 Y에서 취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7,000원의 좋은 재료만 사용해 샤브샤브를 판매하고 있다는 곳을 찾았는데요. 손님들은 많이 드나드는 곳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40여 명의 손님들이 다녀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예. 저희 그 KBS 생생정보통 팀인데요. 예. 네, 좀 전에 여기서 식사하셨잖아요. 예. 네, 여기 좀 어때요? 맛있던데. 진짜 맛있어요? 예. 여기 지금 사장님 안 계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자주 옵니다. 볶음밥도 맛있고 칼국수도 맛있고. 칼국수가 육수도 잘 익고 쫄깃쫄깃하지 않아 맛있네요. 보통 9,900원 많은데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1인분에 고기, 요즘 고기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 7,000원 것도만 뭐 엔간한 서민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큰하고 칼칼하니 맛있었어요. 안 느끼하고. 고기가 비린내도 안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샤브샤브 얼마예요? 두 7,000원이요. 2개만 있어요. 먼저 채소와 육수가 담긴 냄비가 나오고요. 돼지고기와 칼국수 면발이 나왔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장봉 PD가 먹어봤습니다. 고기가 질기지도 않고 담백하니 맛있는데. 돼지고기를 다 먹은 뒤엔 칼국수를 넣는데요. 한숨에 비운 장봉 PD. 부탁드릴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밥까지 다 7,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칼국수에 이어 볶음밥까지. 양이 적어서 가짓수로 승부를 보는 건 아닐까? 볶음밥까지 결국 볶음밥을 조금 남겼습니다. 추가 금액 없이 딱 7,000원. 총 14,000원이 남았는데요. 이 정도면 나름대로 괜찮은 가격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되세요? 아, 아이디요. 아, 사장님 혹시 어느 분이세요? 목사님 오셨다. 아, 방송에서 했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되세요? 예. 아, 저희 그 KBS 생생정보통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여기 샤브샤브가 어떻게 7,000원에 좀 판매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가격파괴 Y 코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촬영에 동의를 구하고 서명을 마친 후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손님들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7,000원 돼지 샤브샤브 가게. 손님들은 돼지고기와 신선한 채소, 칼국수와 볶음밥까지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좋다는데요. 샤브샤브는 진한 육수에 돼지고기나 채소, 칼국수를 데쳐먹기 때문에 음식을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죠. 그런데 7,000원이란 가격 어떻게 생각할까요? 1인분에 뭐 12,000원씩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렇게 싼 줄 알면 진짜 올 것 같고 다음에 여자친구랑 한 번 더 다시 오고 싶어요. 돼지고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국내산 아닐까요? 원산지 표기에 국내산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는 표기를 그렇게 해놓으시면 믿고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니 전부 다 국내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죠. 돼지고기 원산지는 어딜까요?
사장님. 예. 그 샤브샤브 고기 원산지는 어디예요? 저희는 국내산 돼지고기만 쓰고 있어요. 먼저 현재 쓰고 있는 돼지고기 상태를 봐야겠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냉동된 상태의 돼지고기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네. 국내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곧바로 서류 한 장을 보여주는 사장님. 돼지 등급 판정 확인서인데요. 경남 김해에서 도축한 돼지였습니다. 국내산이 맞네요. 예, 저희는 돼지를 직접 키우기 때문에 100% 국내산입니다. 아하, 돼지를 직접 키운다. 바로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좋았어요. 와, 오늘 왔나. 여기가 저희 아버지세요. 아, 아버님 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돼지업을 종사한 지 한 1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데디케이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돼지 새끼는 이제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된 여기 새끼들고. 이렇게 어린 새끼 돼지가 얼마 동안 자라야 출하되는 걸까요? 한 6개월 정도만 유독 크면 이제 사부사부 가게에 도축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돼지입니다. 돼지들의 먹을거리도 확인해봐야겠죠. 사료는 뭐 먹이세요? 아, 지금 현재는 뭐 배합 사료를 100% 다 먹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료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무항생제 지금 인증을 받으려고 비육돈에는 전혀 항생제를 넣지 않고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키운 돼지를 손질하는 아들. 그런데 돼지고기가 냉장이 아닙니다. 냉동이네요? 샤브는 아무래도 모양을 내야 되기 때문에 냉동으로 하면 똘똘똘 말려가지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냉동고기를 쓰고 있어요. 샤브샤브는 뜨거운 육수에 데쳐먹는 요리다 보니 돼지고기가 최대한 얇아야 잘 익는데요. 냉장 상태에선 얇게 써는 것이 힘들지만 냉동 상태에선 얇게 잘 썰린다는 것.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불샤브가 의외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 좋아서 자주 먹습니다. 혹시 고기 양이 적진 않을까? 양은 좀 어때요, 고기 양? 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다 소식을 하니까 적당한 것 같고 추가로 시키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돼지 샤브샤브 1인분에 몇 그램일까요? 1인분에 100g 나오고 있어요. 저희 마지노선이 딱 100g이에요. 7,000원이란 가격 안에서 줄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라는 것 정확히 지켜지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백스 최상인가부터 하시는데요. 혹시 고기 무게 좀 재봐도 되나요? 저희? 네, 재보세요. 이게 몇 인분 시키신 거예요? 4인분 남아요. 4인분이요? 손님 상에 나간 고기를 창봉 PD가 일일이 중량 확인해 놨었는데요. 여러 테이블의 중량을 재본 결과 1인분 평균 중량 107g이 나왔습니다. 딱 잘라서 주면 좀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개, 두 개라도 더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돼지고기의 부위인데요. 부위는 어디예요? 앞다리살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름기도 없고 담백하거든요. 그래서 앞다리살을 쓰게 됐어요. 제가 고기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마음껏 가져가세요.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해당 돼지고기를 수거한 제작진 김종렬 정육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고기 좀 한번 봐주세요. 이 고기의 부위가 정말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맞는지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부위가 어디예요? 네, 보니까 앞다리살 샤브샤브용으로 아주 얇게 썰은 거네요. 샤브샤브용으로 썰은 거라요. 아주 얇아가지고 지금 종이 두께 정도? 그래서 마취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 앞다리살 덩어리를 얇게 썰어보니 샤브샤브집 앞다리살과 마블링이 매우 흡사합니다. 마블링을 봤을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작업한 거고요. 이거 지금 PD님이 가져오신 건데 일치한 걸로 봤을 때 이게 앞다리살인 게 맞습니다. 이 정도면 믿고 먹을 수 있는 7,000원 돼지 샤브샤브. 그런데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샤브샤브는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도 데쳐먹는 요리인데요. 채소 상태는 어떨까요? 제가 진짜 금방 깐 것처럼 그냥 싱싱하고 진짜 맛있는 거예요. 어떤 채소들이 들어가는 걸까요? 채소는 몇 가지나 들어가요? 저희는 4가지 들어가고 있어요. 4가지 채소의 정체를 확인해 볼 시간. 첫 번째 채소는 참나물이고요. 두 번째 채소는 팽이버섯.
세 번째 채소는 느타리버섯, 마지막으로 배추였는데요. 채소들 원산지는 네. 어디예요? 저희는 국내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타리버섯은 무농약, 팽이버섯도 무농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모두 정말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이고요. 참나물은 국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추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배추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예, 이거는 저희 처갓집에서 가지고 온 유기농 배추거든요. 아하, 유기농 배추를 사용한다. 사실일까? 사장님을 따라간 곳은 사장님의 처갓집. 유기농 배추와 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7,000원의 돼지 샤브샤브를 팔면서 유기농 채소를 쓰는 식당을 찾긴 어렵겠죠. 처갓집에서 유기농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그렇다면 유기농 채소는 뭘까요? 유기농은 저 이름 뭐 첫째 물, 그 다음에 토양 검사, 거기 전부 다 그 합격이 돼야 돼. 농약 하면 무조건 취소라. 농약 한번 치지 않은 건강한 흙, 이 흙에서 유기농 채소가 재배된 것. 유기농산물이라는 인증서까지 확인했는데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죠. 고추도 처갓집에서 수확해 가져갑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사는 것이 비쌀 뿐더러 유기농도 아니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재배한 채소를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가져가세요? 예, 이 정도면 한 일주일 정도 쓸 양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와가지고 뽑아가고 있어요. 챙겨가. 밭에서 방금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은 곧바로 식재료로 쓰이는데요. 유기농 배추로 담그는 김치. 이 집에선 대부분 유기농 채소를 쓰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유기농이면 좋겠다란 기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고춧가루는 원산지가 어디예요? 유기농 고춧가루 쓰고 있습니다. 농약 한 방울 치지 않았다는 유기농 고춧가루. 역시 처갓집에서 키운 걸까요? 저희 처갓집에서 유기농으로 지은 고추를 빻아서 들고 온 겁니다. 고춧가루까지 유기농 쓸 정도면 이 집 음식 맛을 떠나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외에 또 시시때때로 담그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 그렇게 신선하게 막 그때그때 치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국물 맛이 생명인 돼지 샤브샤브, 300초 월계수, 팔각, 감초 등 국물은 한약재를 포함해 11가지 재료를 끓여 만들고 있었는데요. 돼지고기가 들어가게 되면 잡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잡기 위해서 한약재를 넣었습니다. 정성껏 끓여낸 국물에 느타리버섯, 참나물, 배추, 팽이버섯을 넣고 손님상에 나갑니다. 다양한 재료를 넣었지만 국물이 하나의 맛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손님들은 이 집 음식이 정직해서 맛있다고 합니다. 무농약에 유기농이라니까 더 땡기는 것 같습니다. 아, 유기농이잖아요. 몸이 좋은 거니까. 네, 많이 드세요, 여러분. 무농약이래요. 그러고 보니 칼국수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칼국수, 푹 퍼지거나 밀가루 냄새가 나면 곤란하겠죠. 맛있을까요? 다른 집에서 가끔 밀가루 냄새 나는 집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나고 아주 쫄깃하고 맛있어요. 칼국수 면발 직접 뽑는 걸까요? 칼국수 면은 사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직접 제가 반죽해서 뽑고 있어요. 밀가루 포대를 보여주는 사장님. 시중에서 흔히 구매할 수 있는 밀가루로 호주산이었는데요. 반죽하기에 앞서 옅은 분홍 빛깔의 물을 부어줍니다.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확개나무 물이에요. 이걸 넣으면 밀가루 냄새를 잡아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다 헛개나무예요. 저희가 키우고 있는. 어디서 헛개나무를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사장님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직접 잘 나온 헛개나무는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팔팔 끓여내는데요. 이렇게 만든 헛개나무 물은 손님들이 마실 생수로 나가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할 때 넣기도 한답니다. 반죽은 얼마나 해야 돼요? 한 시간 정도 돌려요. 오래 돌리면 돌릴수록 면발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반죽 덩어리가 완성되면 조금씩 나눠 얇게 펴낸 후 하루 숙성시켰다가 다음날 기계로 면발을 뽑는데요. 이쯤 되면
사장님이 꽤 정성들여 음식을 만들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칼국수 먹고 나면 애망의 마무리는 이거죠. 사장님 여기 볶음밥 하나 볶아주세요. 여기요, 볶음밥 좀 볶아주세요. 아무리 배가 부른 사람이라도 한 입이라도 안 먹고는 못 베끼게 만드는 볶음밥. 볶음밥 맛있어야 배불리 잘 먹었다는 느낌이 들 텐데요. 진짜 맛있고요. 김치도 맛있고 한국 사람은 역시 볶음밥은 마무리해야 든든한 것 같습니다. 쌀은 당연히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쌀도 무농약을 쓰고 있었습니다. 식당 찍으면서 네. 무농약 쌀 쓰는 집은 처음 보는데요. 그럼 영광이네요. 인위적으로 약을 쳐서 만든 작물보다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작물이 더 맛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루 영업이 끝나고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식기류와 행주까지 삶아두고 있었습니다. 청소는 몇 번 하세요? 하루에 한 번 하고 있어요. 저희 식당에 와가지고 먹고 탈라면 안 되잖아요. 7,000원 돼지 샤브샤브 가격의 비밀을 들어볼 시간. 어떻게 이 가격으로 파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래도 직접 키우는 것도 있고 산지 직송에서 바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40-50% 정도는 싸게 들고 올 수 있어요. 돼지나 일부 채소는 직접 생산하는 자급자족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요. 안녕하세요. 직접 생산하지 않는 다른 채소는 산지에 찾아가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 비용 절약의 비결. 인건비는 어떻게 되세요? 인건비는 거의 0원이에요. 가족 운영으로 인건비 발생을 없앴다는 것. 자급자족과 생산지 직거래, 가족 운영으로 가격 파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7,000원 팔면은 얼마나 남으세요? 1,200원 정도 남습니다. 좋은 재료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식당 하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7,000원 돼지 샤브샤브, 정직한 마음과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뤄낸 결실입니다.